압력해 보겠습니다. 스커트 길이 놓겠습니다. 키루빠지 하면 5 사이즈만 돼도 핫팬츠로 짧게 미니로 해서 입으면 귀엽고 예쁜데요. 지금 제가 66 사이즈로 하니까 보편성 있는 사이즈를 놓겠습니다. 50, 무릎 바로 위에 떨어지네요. 50cm면. 너무 기르면 또 농이 아닌 다음에는 너무 기르면 또 촌스럽고 보기 싫으니까 50cm 해갖고 보편성 있게 놓겠습니다. 미드 길이는 똑같이 넣습니다. 26. 잡아줄게요. 저는 이 각이 흔들리면 아주 그래서 여기서 힙 사이즈를 넣습니다. 힙 사이즈 24고요. 인치로 말하면 허리가 29. 29 났습니다. 허리 29에 10, 38입니다. 허리 좀 큽니다. 지금 뒷판은 꼬무줄 바지로 할 거라서 앞판만 다수 잡고 꼬무줄 바지로 하겠습니다. 좀 보편성 있게 하겠습니다. 4cm 원래 나가는 거 나가고요. 원래 나가는 거 나가고요. 여기서 2cm, 불변의 원칙 1cm가 나갑니다. 큐리스의 경우 2cm가 나갑니다. 4cm 나가서 28이 됐고요. 기준선 잡아줍니다. 기준선은 제가 선을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어지러우실 텐데 다 필요한 선이라서 일단 기준선을 다 잡아줍니다. 잡아주고요. 잡아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넣는데 2.5 이 앞판입니다. 앞판 구분선 복자를 이용해서 앞판은 다 쓰도록 하니까 일단 미드 길이를 파줄게요. 파주고 이 옆선에서 여기도 허리선 놓는 거 아시죠? 중심 다시 잡고 허리 바지 해놓은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기서 2cm 나갑니다. 얘도 기준선이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선 나왔습니다. 여기서 2cm 중간에 보시면 선이 많으니까 좀 어지러우시는데 2cm 자외선도 그리고 여기도 원선에서 약간 풀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 나갔으니까
요거 2cm 나가는 것도 같이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2cm 나갔고요. 여기서 2cm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동해 줘야죠. 여기서 2cm. 이동한 선에서 얘가 불변의 원칙 2cm 나갔잖아요. 요거 여기서 이동한 선에서 나갑니다. 2cm.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요거 2cm. 여기 이동선에서 여기 이동선에서 2cm입니다. 요게 이제 불변의 원칙입니다. 모든 바지가 기본 그대로 뜨면서 여기서 지금 큐리선 여기서 옆선에서 2cm 나가지고 여기 중심 힙선에서 2cm 나왔잖아요. 여기서 2cm 이동했고요. 요거 나간 만큼 여기서 불변의 원칙 2cm 놓은 거 요거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셔도 이 기준선을 항상 이렇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시면 선이 또렷하게 다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큐르 주름본을 놓는데 3cm에서 5cm까지 놓는데 지금 사이즈가 16 사이즈니까 5cm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된 겁니다. 쉽죠? 여기 5cm. 이동선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판, 허리 빼고 다 써주고, 다른 거 다 똑같고, 여기 이제 절개선은 표시할게요. 절개선이, 요 선이 절개선이 됩니다. 패턴 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절개선입니다. 앞판 완성입니다. 뒷판을 눌러서 여기서 놓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할까요? 사람 헷갈리실까봐. 뒷면 그리겠습니다. 길이 50cm 놓고요.
또 이제 숯선 넣고요. 뒤는 고무줄로 할 거니까 굳이 허리선 낼 거 없이 모양만 여유분을 주면서 힙을 좀 살리면서 여유분을 줍니다. 고무줄이라고 해서 그냥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살려주면서 그리고 중심 2cm 올라가는 거 아시죠? 2cm 올라가고 고무줄을 좀 효를 많이 주게 하시려면 이렇게 좀 많이 주게 하셔도 되는데 이 선을 일자로 하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유분을 이렇게 줍니다. 일자를 뚝 자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2cm 나간 거 자연선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꼬무줄이라고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이 많이 나왔죠? 아무리 꼬무줄이라 해도 이 모양 선은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휘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제 모양 선이 나왔습니다. 선이 이쁘죠? 이렇게 선을 이쁘게 이렇게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줄 할 거니까 다 쓰는 없고요. 미드끼리 이렇게 똑같이 넣습니다. 4.5 나갔죠? 뒷판에. 자, 이제 밑길이 11cm 나가는 건 똑같고요. 기본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2cm 나갔고요. 센터 이제 고무줄 하기로 했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써. 여기서 여기까지 고무줄이고요. 여기 쳐주는 건 똑같습니다. 센치 쳐주고 여기 올려준 거 2cm 똑같습니다. 기본 원형은 그리고 해주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2cm 나갔죠? 여기서 이거 나간 만큼 이동해야죠. 이동한 상태에서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 앞판하고 틀린 점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2.5 올라가서 나가는 건 똑같이
합니다. 기본 원형하고 11cm 나가서 여기 0.8 들어가게 여기 선 이동해 주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 옆선이죠. 힙선에서 앞판은 2cm 나갔는데, 이거 2cm 나갔는데, 뒷판은 2.5가 나갑니다. 2.5가 나갔고요. 여기서 3cm 불변의 원칙 3cm 나갔습니다. 여기 앞판은 2cm 나갔는데 뒷판은 3cm인데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풀 준 여기서 3cm 이동해야 되죠. 이렇게 이하고 이렇게 선을 닿습니다. 이동 3cm 불변의 원칙이고요. 여기는 주는 분인데 7cm까지 여기는 3cm 7cm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5에서 7cm인데 7c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cm 내려주는 거 아시죠? 1cm 쳐준 상태에서 그러면 뒷판은 여기가 이 선이죠. 11cm 나간 선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을 내주고 여기서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뒷판도 완성입니다. 이제 테프를 뜨겠습니다. 뒷판 완성이고요. 고무줄이라 다스분 없애줬고요. 고무줄이라 해도 여기 곡선 맞춰서 예쁘게 선 내주고요. 여기 선 살려줍니다. 2cm 이 원선에서 3cm 여유분 준 거고요. 불변의 원칙 여기서 3cm 2.5 여기는 2.5고요. 3cm 줬고요. 주름 건 7cm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죠. 쳐줬으니까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제 패턴 뜨겠습니다. 손이 보이시죠? 어지러운 것 같아도 이렇게 보고 계시면 손이 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벌써 뚜렷하게 보이죠? 내주고 절개선, 절개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빨간 걸로. 절개선. 절개선은 이렇게 절개합니다. 이렇게 절개합니다.
절개선. 절개선입니다. 패턴 떠보겠습니다. 뒷면, 여기는 앞면이고요. 앞면 주름 13cm 넣습니다. 뒷판 넣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중심 선 잡아주고요. 주름, 여기서 주름부는 6.5cm 13cm 넣습니다. 6.5 중심 표시는 항상 표시해줘야 되죠. 6.5 이거 접어줄 거니까. 옆에 선이 많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5를 놓고 뒷판 아까 이거 떼어낸 거 미드끼리 떼어낸 거 여기죠? 달리는 선이 요것만 입선만 기준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가서 달려야죠. 이제 주름 처리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고 뒷판입니다. 뒷판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자르고 다시 넣어드릴게요. 패턴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게 앞판이고요. 앞판 완성됐고요. 앞판은 여기, 여기 포인트 있죠? 여기 밑길이 이렇게 붙습니다. 봉제할시에. 그러면 이렇게 속에는 치마고, 아, 속에는 바지고, 겉에는 이렇게 스커트가 됩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됐고요. 뒷판은 여기다가 고무줄 처리하기로 했죠. 좀 여유있게 고무줄 놓고 밑길이에 이렇게 붙잖아요. 뒷판도 이렇게 붙으면 여기 이제 주름이고 스커트로 보이는 거고 밑에는 속에는 이렇게 바지가 되죠. 이게 4분의 1 뒷판이고 4분의 1 앞판입니다. 이걸로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공개할 때는 제가 이제 패턴 다 떠놓고 다 패턴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봉제 부분 제가 하는 거 실제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밑길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예쁘게 파졌죠. 그러면 얘는 앞은 앞길이 붙고 뒤는 뒤길이 붙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이 편안하죠.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